네, 오늘 한발 기업 얘기하기 전에 리뷰 또 요청이 들어왔는데 RBW하고 SPC 시스템즈 뭐 주가가 좀 움직이면 항상 리뷰 요청이 들어오죠. RBW야 이제 50-50 아마 하고 이제 마마무라는 걸그룹 뭐 요즘 잘 되고 있죠. 이게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워낙 요즘 돋보여서 네. 네. 어제 큐브 엔터도 네, 세게 올랐어요. GI들 네. 네. 그 퀸카 네. 뭐 유튜브 너튜브만 보면 계속 나오니까 네. 자다가도 흥얼거리게 되는 킹카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워낙 걸그룹들이 잘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RBW도 아마 거기에 조금 부응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뭐 틈새 시장에서 뭐 일단 움직이는 거야 뭐 누가 뭐라 합니까? 잘 되길 바라고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그다음에 SP 시스템즈도 여기도 이제 뭐 사실 로봇 갠츄리 로봇인데 전기차에 이제 적용되는 그 분야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관성으로 기사가 뭐 딱히 나오거나 재료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주가가 갑자기 이제 움직여서 시간의 거래선 되려 또 한 4% 하락하고 그랬으니까 오늘 시초가는 또 마이너스 출발일 것 같은데 시세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작기 때문에 뭐 하여튼 모양 기술적인 분석들을 이제 두 분은 네, 가끔 네. 하시니까 기술적인 모양새는 아직은 위를 자꾸 바라보고 있다. 뭐. 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네. 종목 중에 어제 SP 시스템즈 유일하게 좀 움직인 게 네, 이제 네. 미국의 조지아주에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제 도입한다 이러니까 과거에 이제 SP 시스템즈 작년 12월 달에 네. 현대차 쪽으로 이제 스마트 맞아요. 팩토리 관련해서 수주한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거 때문에 이제 현대차가 스마트 팩토리 뭐 한다, 로봇 한다 그러면 SP 시스템즈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연관성으로. 네. 아까 이제 뭐 RBW도 어저께 200% 무증 공시가 나왔어요. 아, 그랬군요. 그거 나오면서 이제 찾아오지도 않았네. 네, 거래가 확 붙여주고 네. 그리고 엔터주들이 어저께 뭐 큐브 엔터, 그다음에 FNC 엔터, RBW 이렇게 이제 중소형사들이 어제 조금 더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RBW가 장중에 아주 세게 좀 급등을 좀 한 것 네. 같습니다. 네, 한발 브리핑은 제가 해놓고 프리는 우리 김명희 매니저가 네.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 한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한발은 김치 프리미엄 이렇게 정했는데 코인 시장의 김치 프리미엄은 아닙니다. 김치라는 거는 뭐 대한민국 식품을 상징하는 대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요즘 세대는 김치 소비가 많지도 않을 수 있고 각 가정마다 이제 김장이나 김치를 담가 먹는 가정도 좀 많이 줄은 것 같고 공산품으로서의 김치인데 이제 뭐 사실 식당 가면 중국산 김치가 워낙 많아가지고 진짜 김치 본연의 맛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또 생각인데 저 하여튼 식품 관련주들을 좀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지금 라면 값에 대해서 해프닝을 자꾸 주는데 소비자 단체가 동참을 하고 있죠. 물론 가격 내리면 좋죠. 근데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것도 당연한 이유가 있을 거고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는 일이죠. 왜 그걸 제어를 합니까? 한전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럴 거면 그냥 상폐시키라니까. 자꾸 상장시켜 놓고 정부가 개입을 하면은 그 주주들의 짜증은 누가 감내해 줄 건가요? 하여튼 뭐 그런 의미에서 식품 가격은 우리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최근에 보면은 푸드플레이션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하반기에 예사롭진 않아요, 분명히. 앞서 모두의 이제 오프닝 때도 중남미 지역을 덮친 100년 만의 가뭄, 뭐 100년 만에 뭐 기후가 어떻다라는 거는 워낙 자주 나와서 무덤덤 할 수도 있고 실제 우리는 뭐 먹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지구 반대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좀 헷갈렸지만 발음이 비슷했던 네, 우루과이, 네, 남미 쪽은 우루과이, 뭐 파라과이 이런 데가 이제 곡창지대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우루과이는 지금 식수가 말라가지고 생산병의 가격이 5배가 뛰었어요. 남의 나라 얘기일까? 딱 지구 반대편이니까 우리는 지금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언제 어떤 기후가 올지는 기후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죠. 근데 희한해지는 건 분명하고 체감으로 많이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푸드플레이션하고 김치 프리미엄을 동시에 접합시키면은 대상이라는 기업이 나오는데 이 대상의 주가만 놓고 보면 매우 껄끄럽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보면 여기도 짜증나는 기업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식품 물가가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거라고 자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중기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가격을 안 올릴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특히 최근에 소금 문제,
뭐 소금이야 뭐 어떤 해프닝이라고 쳐도 염장하는 이 염장 절임 배추, 고춧가루 뭐 많잖아요. 네, 하여튼 김치 안 먹으면 그만이겠지만 안 먹기에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힘들고 이게 김치가 미국으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연간 상승률로 보면 40에서 50%씩 증가하더라고요. 미국 분들이 김치를 많이 드시는구나. 물론 거기에 이제 교민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대상은 오리건주의 이제 식품회사 럭키푸즈를 인수를 했죠. 물론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쓸데없는데 돈 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잘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한 1년여 동안 무거운 거는 이 회사의 주력이 옥수수 전분, 그 다음에 사료용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이건 뭐 CJ 제일제당도 대표적이지만 이런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회복합니다. 서서히 이제 올라와요. 특히 저는 이 옥수수를 직접 투자합니다.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네, 옥수수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옥수수 선물을 직접 투자하는데 주식을 많이 못하니까 우리는. 근데 그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니까 좋긴 한데 걱정은 아 하반기에 또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자 대상을 좀 길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푸드플레이션 무시하기에는 상당히 위협적이다. 최근에 이 푸드플레이션 관련된 이슈와 또 원전 오염수 이슈가 같이 이제 엮이면서 뭐 설탕 관련된 종목, 뭐 곡물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수산주들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천일염 관련된 종목까지 이제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올해 하반기 때 이 곡물 가격이 다시 좀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 보이는 게 지금 여름에 슈퍼 엘니뇨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틀 전에 막 기온이 막 35도까지 막 올라가가지고 폭염 때문에 막 사망하시는 분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이게 어제 오늘은 또 갑자기 또 막 비바람이 막 불고 이러니까 날씨가 정말 이게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슈퍼 엘니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올해 여름이 정말 무덥기도 하고 비도 역대급으로 많이 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당연히 뭐 농산물 작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곡물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좀 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 때 뭐 밀, 뭐 대두 가격이 이제 좀 상승할 거에 대한 이제 우려, 특히 설탕 가격은 뭐 지금도 계속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슈가플레이션, 뭐 넓게 보면 푸드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그플레이션부터 시작했던 그런 단어들이 이제 용어의 확산과 파생이 좀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플레이션이 뒤에 붙는. 맞습니다. 밀크플레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물값 때문에. 라면 가격 얘기도 잠깐 해주셨다시피 실제로 이제 밀 가격은 최고점 대비하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수입 가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뭐 환율하고의 교차 부분도 있고 또 어제 아침에 저는 밀 뭐 대두 그다음에 콘 이런 거를 계속 추적하는 선물을 보기 때문에 어제도 내려가다가 다시 쭉 올랐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미스매칭이죠. 공급이 달리고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된다면 가격이 오르는 건데. 특히 이게 이제 뭐 라면 가격 또 우리가 뭐 짜장면 가격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이걸 이제 뭐 올려놓고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또 바로 떨어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또 밀 가격이 올라가면 또 가격이 인상 이러면 소비자들만 뭐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라면을 뭐 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회처럼.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식량 물가와도 이제 관련된 좀 부분이라서 쉽게 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는 대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탕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대한제당이 뭐 가장 좀 테마가 좀 강하게 이제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여름이 정말 좀 무덥기 때문에 뭐 식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빙그레 같은 이제 이런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유제품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빙그레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이 국내 최초의 일단 우유 유제품을 이제 활용하는 이제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런 이제 빙가루 만드는 이제 뭐 해태제과라든지 빙그레 이런 종목들이 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커피 가격도 이제 커피 원두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가 ECS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았기 때문에 푸드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좀 광범위하게 이런 종목들 좀 두루두루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하나 좀 픽을 하면 저는 그냥 오늘은 빙그레. 날씨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또 많이 먹게 되니까 빙그레라는 종목 한번 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부 매니저께는 라면 얘기 안 여쭤봤었는데 농심 그걸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라면 같은 경우 이번에 네. 이제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오뚜기도 예 그렇죠. 오뚜기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삼양 농심.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오뚜기는 거의 이제 국내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통제에 이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고. 농심은 그래도 이제 최근에 해외 매출 비중을 지금 50% 가까이 끌어당겨 나가지고 조금 이제 영향을 좀 덜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제 오뚜기가 제일 받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농심은 조금 이제 해외 매출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서 조금 이 난간을 헤쳐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최근에 음식 업종이 보니까 2021년, 22년 올해 그러니까 가격이 대부분 안 올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워낙 이제 곡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결국 또 이제 음식 업종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상태에서 또 가격이 오르면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 업종이 가격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들이 안 좋아서 결국 이거를 지금 그 가격은 올려서 좋았지만 덜 팔리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이 푸드 관련주를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종목 쪽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해외 그 매출 비중이 큰 올인원, 그다음에 농심, 뭐 삼양식품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삼양식품하고 농심은 이제 아무래도 또 국내 매출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 여기서 탈락하게 되면 이제 오리온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정책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지 않고 점유율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정책하고는 이제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좀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그 중국하고 러시아, 베트남 이쪽에서 지금 상당히 좀 그 전체적으로 매출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런 가격 통제 영향이 없는 오리온을 오늘 저는 탑픽 종목으로 좀 알겠습니다. 골라봤습니다. 네. 자, 뭐 기사 타이틀이 네. 흥미롭네요. 라면값 내려라. 불호령. 네. 네. 농심 오뚜기 삼양 묘한 온도차 뭐 이렇게 나왔는데 불호령. 아, 오늘 아침에 기사 나온 네. 것 같아요. 네. 네. 만만한 게 라면이군요. 네. 네. 자동차값 내려라. 반도체값 내려라 이런 건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네. 자동차값 좀 내려야 되는데. 네? 네, 자동차값. 네. 자동차 가격도 진짜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네. 그러게요. 네. 네. 하여튼 뭔가 균형을 잘 맞춰야죠. 네. 네.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